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감정의 순간순간을 못 이겨서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홧김에 그랬다, 욱해서 그랬다, 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받고 또 감정과 이성은 영적인 통제를 받아야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을 3주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감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 영향이 크면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세례 요한의 등장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 유대 땅에 돌아오지요.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이 광야는 출애굽의 광야는 좀 다릅니다. 시내 광야 쪽이 아니라 저쪽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있는 시리아 광야 지역인데 그곳을 통과해서 귀환할 때에 그 지형들이 아마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환할 때에 높고 낮은 길을 지나면서 많이 고생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이 이사야의 이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 미리 사절단이 갑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보고서 낮은 곳은 메우고 험한 곳은 평평히 하여서 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 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주께로 가는 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닦아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길이 너무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오늘 요한의 선포에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감정의 영역에서 이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 속에서 먼저 파인기를 메울 것을 명하고 있죠. 이 정서적으로 움푹 파인 길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낙심이 있고 우울이 있고 그래서 침체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로 우울은 마음이 답답하고 시무룩하며 유쾌하지 못한 감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로 보면은요, 근심할 우와 막힐 울, 그래서 근심에서 속이 답답해져 있는 상태, 영어로 멜랑콜리아는 그 멜이란 말 자체가 어둠이란 어근에서 온 거니까요, 어둠이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고통의 대명사인 이 우울증,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 우울의 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바로 우울의 상태, 즉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조사하기도 해요.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요, 공통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뭘 할 때도 난 할 수 없어, 실패야,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심리적 좌절 가운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하는 것을 막는 그런 침체된, 즉 골짜기와 같은
파인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보면은요, 엘리야가 침체됐을 때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아래 두어 자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역전의 용사가 지금은 침체되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피했습니다. 잠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참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지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지금 바닥으로, 아니 그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문제를 겪고 영적인 침체, 마음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들자면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욥은 그가 닥친 인생의 여러 고난, 또 그의 몸에 닥친 질병들로 인해서 매우 우울한 상태, 침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 상태가 슬프다, 죽고 싶다, 잠이 안 온다,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아주 극단적인 단어로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욥기 3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도서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째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큰 고통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말이 의 좀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도 공감을 일으킬 겁니다. 더 이상 사는데 흥미가 없어요. 소외되고 낙심된 부정적 감정이 충만해요. 의욕이 없고 마음이 점점 죽어갑니다.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전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소돼야 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에요. 스바자 3장 16절에 보면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리다는 말이 히브리어 라파란 말인데, 힘이 빠지다, 맥이 빠지다, 마음이 느슨하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의욕이 없이 침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두려움 속에 빠져서 마비되어 있지 말아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 가운데, 깊은 침체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침체하여 바닥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이 바로 서서 이 문제를 이기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잘못된 침체된 정서 대신에 건강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침체되어 바닥을 기고 있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만큼 중요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올해 매일 영성노트에 매일의 기도와 감사 말씀을 계속 기록하도록 해놨는데요, 감사가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심리 교수인 그 리보미스키라는 교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여타 정신질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임상적으로 그가 한 이야기예요. 감사 우울은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증가하면 우울이 감소되고, 우울이 증가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가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까칠하게 반응하지 어떤 거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함과 침체된 마음의 최고의 치료약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훈련하며 낮아진 마음을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다 더 적극적 치료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빛이십니다. 창세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건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피조계에 행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 마음도 살아나기 위해서, 새로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밝혀져야 마음 상태가 보이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은 치료효과가 있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바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구름처럼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께로 나와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높은 산을 낮춰야 됩니다. 우울하고 바닥으로 기는 그런 마음과는 반대로 높은 산처럼 높은 길로 비유되는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감인데, 아니 자신감도 이 근거 없이 괜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아유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긍정적이고 뭐 좋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감 없이 우울에 빠진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치료대상으로 여기는 데 비해서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상태, 지나친 자신감 가운데 있는 것도 동시에 경계합니다.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은요, 성경 어떻게 다룹니까? 그 힘을 빼주고 연단시켜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이것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최고의 대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 그 행동을 보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자기 동족으로 내려가 봤을 때 애굽 사람과 동족 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말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에는 주먹이 최고다, 한두 대 때려서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죽도록 때렸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숨긴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다툽니다. 너희가 왜 동족끼리 다투느냐 하면서 선악을 구별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육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 그대로 뒀다가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만 생기면 징계를, 아니 스스로 주먹을 쓸지도 몰라요. 잘못한 사람들이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공포가 쌓일지도 몰라요. 자신이 내세울 것이 있을 때 확신과 용기를 가진 건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화를 일으킵니다. 그때 일으켰던 살인을 위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40년을 겪습니다. 이제 자신감도 사라지고 나는 무능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가 단련돼서, 하지만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아무 말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양떼를 몰고 다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의 마음이 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자신감 주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 사업이 잘 됐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이루었다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게 참 많아요.
부모의 교육열로 인해서 가말리엘 아래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신분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단정한 삶을 가졌어요. 외적은 로마 신인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의 삶이었습니다. 최고의 국제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에게 신뢰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 조건이 그를 교만케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를 낮추셨죠. 광야에서 큰 빛을 본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성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살던 사람이 더군다나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안수와 기도로 그의 눈이 떴어요. 그가 이전에 생각하기에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깨달았어요. 평생 가지고 있던 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학식, 혈통, 재능 등을 깎고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서 나온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전에 가졌던 자랑거리, 높아진 것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높은 것, 교만이 깎여진 사람은 낮아져서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전에는 이 앞에 전제가 없었어요.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능력 주신 자를 만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은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높아진 것, 교만한 것,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내려놓게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깎여진 것 같은 삶을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회복된 자아를 경험하며 그 능력을 신뢰하여서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신감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자신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능력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말씀 아래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 중에서 이런 파여있는 길이나 높아진 것 모두는 어떤 의식에서 비롯되냐면요 사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을 때마다 상대와 나를 늘 비교합니다. 또 비교당합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발견되면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못한 것이 발견되면 거기서부터 교만해집니다. 참 보면 그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열등감에 빠지죠. 그래서 잘 관찰해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따라다녀요. 자신감과 우월감, 우월감과 열등감,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이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우월감이나 지나친 자신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우쭐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넘어서요? 이걸 넘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 비교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나 나의 환경과 교육과 지식과 경험이 남보다 우월한 것이 없어도 나는 거기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고 이런 나도 쓸모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칼 융이란 심리학자는요, 이 비교의식만 버리면 우울증과 같은 고질적 질병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작가가 우울증을 크게 겪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면 수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버린 순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어떤 작가가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비교하잖아요.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이만큼, 나는 이 정도 자리인데 저 사람은 이런 자리, 늘 비교해요. 그럼 감정에 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그 기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거를 찾아서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지금까지 이 선포가 있기 전까지 광야에서 무명으로 늘 도닦듯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정말로 보면 야일의 모습으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 띠고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외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주목을 하죠.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금빛 찬란하고 에봇에다 금띠에다가 막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기가 막힌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좁은 길과 험한 길은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화려한 겉모습과 남이 인정해주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일하여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의 치유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교만을 낮춰줄 수 있고 좌절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일할 때에 온전한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며 마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장애를 해결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삶, 주의 마음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타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하여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합니다. 또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여서 침체 늪에서도 빠지고 교만의 봉우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복주시는 삶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